와, 뒤에 박스가. 생각보다 잘 있는 것 같아. 힘을 보해. 화이팅 화이팅. 박스 지역이네요. 박스 지역.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나마 저는 좀 양호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팀장님 도와드리러 가야죠. 또 팀장님이 저 도와준다고 해가셨는데 도와드리러 가봐야죠. 저 도와주러 갈 수 있겠죠? 못 가지. 어제처럼 그 담벼락에서 놀고 계신 모두시죠? 아, 그건 놀이 아니라 배송 가고 있는데. 증거 사진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여기 놀고 있는 사진이. 아, 놀고 있었나요? 예. 네, 아예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각하고. 그러니까 이용희 팀장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지금 롯데 아저씨 한 명 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지나가다가 고양이 보면 고양이 만지고 강아지 보면 강아지 만지고 식사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아,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요? 전 쓰레기예요. 저는 쓰레기예요. 오늘 예상 종료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시나요? 오늘 못 끝내실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날도 꿀꿀하니 한 10시, 10시 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힘든 건 사실인데 미래를 생각해야죠. 월급 들어오는 날엔 기분이 또 좋았어요. 아, 그럼요. 그날은 입이 그냥 귀를 넘어서 천장으로 가 있어요. 천장으로. 항상 웃고 있어요, 그날은. 오늘도 웃고 계신데요? 항상? 오늘은 덜 웃은 거예요. 와, 이거 다 실리나요? 아마 큰 짐들은 안 될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죠. 지금 혹시 좀 멘붕 오셨나요? 조금요. 현타 올랑말랑해요? 조금 왔어요, 조금. 오늘 예상 종료 시간 몇 시인가요? 10시요. 10시 목표. 목표가? 네. 이제 배송 출발하시나요? 네,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처음으로 출차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른 분들은 아직 한참 남아 보이거든요. 의외하셨어요. 오늘은. 어, 깜짝이야. 오늘은 해가 없는데 마스크를 하고 계시네요. 찾아가시니까. 아까 하시다 안 하시다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힘들면서 이래야 되니까 표정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아. 빨리 걸어도 되나요? 아, 저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아, 없는 사람 취급하셔도 돼요. 아, 그럴게요. 네, 네. 근데 너무 옆에 계시는데? 네? 근데 너무 옆에 계시는데? 그럼 뭐 어떡해요?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맨날 뛰어다니세요? 힘이 있을 때는요. 이 택배 하면 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10kg 빠졌어요. 아, 진짜요? 3개월 안에. 다이어트 진짜 최고네요. 그쵸, 돈도 벌고 살도 빨고. 무릎이랑 이런 데는 괜찮으신가요? 아, 근데 좀 조심해야 되기는 해요. 얼마 전에 빗길에 살짝 자빠져가지고. 자빠지셨다고요? 약간 허리를 삐끗해서 4일 동안 정말 힘을 못했었어요.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도 그냥 혼자 가시면 돼요. 갈게. 비가 계속 오는데 네. 쫄딱 젖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젖고 나면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여. 아, 그래요? 일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고객님들이 언제 갖다 주냐고 빨리 갖다 달라고. 재촉할 때? 재촉할 때도 있고 제가 잘못해서 우배송했는데 네, 못 찾았을 때 그런데 되게 속상하네요. 고객님께도 죄송하고. 그러면은 내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저 제가 잘못한 거니까. 계단을 이렇게 오르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리 잘 먹어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웬만하면
이게 비 오는 날은 박스가 어쩔 수 없이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젖을 수밖에 없어요. 뭐 고객님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짐 실을 때부터 다 젖어서 못 됐네. 여기 보니까 안 젖어서 왔는데. 그래요? 모든 박스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50% 있는 데가 50%? 이게 택배 기사님들 비율이 네. 남자가 한 90% 되고 여자분들이 한 10%가 되려나? 아 그래요? 10%나 있어요? 아닌가? 아, 이게 제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긴 한데 아... 여자도 할 만한 일인가요? 사실 근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긴 해요. 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고 초보니까 물량을 많이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편안한데 이랬는데 점점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 처음에 자신만만하셨었나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기사님들이 2개월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걸 이러면서. 아 다 그만둔 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네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3개월째라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적성에 맞으시나요? 되게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왜 진작 안, 빨리 안 했을 걸요? 아 맞죠. 네, 그런 생각 네, 드시나요? 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른 기사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는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당연히 그냥 말해주시는 거겠지만 에이스라고 해주시기도 어 에이스 아 근데 그냥 기운을 좀 돋구다 주시려고 하는 말이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어 에이스 바빠 죽겠는데 네. 이제 좀 딴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네 어,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짐도 많은데. 식사하셨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제 햄버거 하나 쏠게요. 아유 하나 드세요. 뭐 드실래요? 아니요,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얼른 하고 가야 돼. 움직여야 돼서. 아 그래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니까 좀 웃으시네요. 그래도 웃어야죠.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점점 많이 옵니다. 아까 좀 해 뜨는 거 같더니 이제 다시 또 들어가고 오늘 그래도 해야죠. 힘 좀 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내볼게요. 물을 엄청 많이 구비를 해놓으셨네요? 아우, 물 거의 항상 한 4리터, 5리터 마시는 하루에? 네. 물 먹는 하마시네요? 네. 안 그래도 별명이 그겁니다.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자, 옆에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덜 심심하죠? 심심하기는. 아, 그래도 속마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속마음이요?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물건도 너무 많고. 택배 하신 거 후회되시나요? 아니요. 이런 거 근데 잠깐이라서 이것도. 아이고. 안 괜찮아 보여서 그래요. 지금은 안 괜찮긴 해요. 이거 내일도 오늘 같은 물량이고 계속 추석 전까지 이렇다는데. 네. 솔직히 안 괜찮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돈 벌려면은. 어 미끄러운데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몇 층인가요? 30층. 아, 기다렸다 가시죠. 우리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아, 저는 괜찮은데. 아 그렇죠. 아, 예, 저는 괜찮. 롱런 하려면 차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약간? 오늘 좀 그래요. 오늘 좀 그렇긴 해요. 오늘 최고인 것 같아요. 계단으로 내려갔어. 저 괜찮다니까요? 아, 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없는 사람 취급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젖... 저도 다 젖었거든요. 아이고. 시원하다고요? 네. 이렇게 감기 한번 걸리는 거죠 뭐. 아니. 네. 너무 추운데요 날씨가 지금? 아 저는 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몸에 지금 열이 좀 올라왔거든요. 지금 나시 입으시고. 어, 뛰어가도 될까요 혹시? 아니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어, 왜 다들 그걸 물어보시죠? 아니 저는 그래도 영상 하는데 잘 나와야 되니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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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와도 돼요. 아, 부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이거 지금 연기하는 건 아니시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제일 늦게 출차하셨다고. 네. 아침에 늦잠도 많이 잤고 그리고 물건 정리하는데도 다른 팀 거랑 섞여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 건물이 다 엘베가 있게 생겼는데 다 없네요. 아 여기가 찌집 건물 알고 있는데 스쿼트라고 없는 것 같아요. 또 사이클 산수셨다니까. 네. 또 그 하체 많이 운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창 했을 때는 스쿼트를 들고 살았으니까요. 뭐. 스쿼트 몇 킬로 드시나요? 최고 많이 했을 때가 120까지 했거든요. 그럼 뭐 100kg짜리 물건 나와도 뭐 거뜬하시겠네요. 아유 100kg짜리는 거부할 겁니다. 고객님들이 여기 사시면 다들 힘든 거 아시니까 배려 많이 해주세요. 보통 1층에 놔주세요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아 진짜요? 네. 어, 흔치 않은데 아닌가? 요즘에는 맞나? 요즘에 어, 저 제 구역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뭐 자 무거우니까 그냥 1층에 놔주세요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주 비굴한에다가. 어 진짜요? 어 좋은 동네네요. 네 저희 여기 고객님들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 창문 밖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차에서 기사님들, 택배기사님들 중에 먹을 거 제일 많이 받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제일 많이 받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더울 때 패스 되지 말라고 음료수죠. 저녁 굶지 말라고 샌드위치 김밥죠. 아 진짜요? 아 이게 뭐 구역의 힘듦을 떠나서 그렇죠. 배려를 이게... 많이 해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고객님들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고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구역에 계신 고객님들만큼 진짜 하루에 진짜 음료수만 한 6개, 7개 받아요. 아 매일매일? 네. 진짜 못 받아도 한 3, 4개는 기본 받고. 아 진짜요? 네. 그럼 배송하시는 구역에 있는 고객님들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아 영상 편지라니요. 아, 항상 뭐 저를 믿고 뭐 모터 택배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빠른 배송과 안전 배송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